부산에서는 삼성차 원상 회복과 정상 가동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여기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산에서 김재철 기자입니다. 시민단체와 피해업체 주관으로 열린 오늘 집회에는 만 명이 넘게 참가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번 삼성차 사태로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가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위기감으로 부품업체 등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대거 참가함으로써 대회 열기를 더했습니다.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막이오는 오늘 집회는 저녁 6시부터 본행사에 들어가 정부의 무리한 빅딜 정책과 삼성자동차 청산 방침을 규탄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하신 그대로 세계적인 자동차 기지로서 부산의 청사진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참가자들은 이어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 적각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박종우 의원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조치는 시장 경기를 짓밟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삼성 자동차 사업의 부산 유치를 통해 부산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키고자 했으나 정상 가동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고 시민연대 등은 삼성의 자동차 청산 방침에 항의해 삼성 제품 불매 운동을 결의하고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철입니다.